그래 사실 나탈모다. 여잔데 이마가 너무 넓어서 유유. 대단 50년 회원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생 익명보장 비밀상담 우리끼리 탈모아웃 뉴헤어 장태호 원장. 안녕하세요, 뉴헤어 장태호입니다. 사람마다 탈모 증상은 제각각인데 이걸 일일이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털어놓기도 많이 힘드셨죠? 탈모, 헤어라인 교정, 모발이식처럼 모발과 두피 때문에 생긴 고민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댓글로는 자세히 묻지 못했던 내용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맞춤형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민되는 부위의 사진과 궁금한 점, 만약 탈모라면 시작된 나이와 현재 나이, 혹시 가족분들 중에 탈모가 있으신 분이 계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보셨던 치료 등 자세한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짜잔! 제가 직접 제 이마에 디자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 제 폰의 렌즈가 있고요. 이 폰의 렌즈가 두피와 수직되는 정도 각도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 정중앙일수록 좋겠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헤어라인 쪽의 면적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보조적인 도구가 있으면 좋은데요. 카드의 이 짧은 면을 가운데쯤 이렇게 대서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시더라도 약간 왜곡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상담에 오셨을 때 말씀드리는 모양과는 조금 차이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못된 방법으로 오는 사진보다는 훨씬 정확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